자, 그럼 이제 우리 100페이지 37번부터 볼 차례죠. 37번. 만선열두 조충증은 다음 어떤 식품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기 쉬운가? 그랬네요. 만선열두 조충증, 그러면 뱀, 개구리, 닭 같은 경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7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다음 기생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뭐 길게 나오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자, 1번 횡천흡충. 그럼 우리 요코가와 흡충이었죠. 자, 이런 요코가와 흡충은 제1중간 숙주가 물별 후 속에서 스포로시스트, 포자낭 유충, 레디아, 그리고 셀캐리어, 유미유충으로 된다. 틀린죠. 왜 틀렸냐면 1중간 숙주가 물벼룩이 아니라 다슬기거든요. 요코가와흡충은 제일 중간 숙주가 다슬기입니다. 자슬기. 자, 다음 2번. 무고조충과 유고조충은 갈고리의 유무는 다르지만 충란, 중간 숙주, 종말 숙주가 동일하다? 아니에요. 중간 숙주 하나는 소, 하나는 돼지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페디스토마의 감염 경로는 충란배서, 물속의 유충, 다슬기, 개, 가재,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장흡충의 피낭유충은요, 그러니까 보통 요코과흡충의 피낭유충은 열과 화학물질의 저항력이 약하며, 피낭유충은 대체적으로 저항력이 강한 편이죠. 생활사는 간디스토마와 비슷한데 물속에서 충란이 부화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 찾아라.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잉어, 붕어, 민물, 갑각류 등의 피낭유충이 있는 기생충은, 그래서 담수어, 민물, 갑각류 이런데 피낭유충의 형태로 들어있다가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거 있었죠. 간흡충, 폐흡충, 요코과흡충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간흡충하고 요코가흡충은 담수어, 잉어, 붕어 등의 담수어에 피낭유충이 들어있는 형태고요. 폐흡충 같은 경우에는 민물갑각류, 개, 가재의 피낭유충의 형태로 감염되죠. 자, 39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0번. 이것도 실제 나왔던 시험 문제의 유형인데요. 기생충의 중간숙주 증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1번 아니사키스, 그러면 해산, 갑각류, 크릴새우가 1중간이고요. 2중간은 해산어 이렇게 되고요. 증상은 소화관의 개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흡충, 그럼 1중간이 외우렁이, 2중간이 붕어, 잉어 등의 담수어. 그 다음에 증상은 간비대, 복수, 황달 등의 간증상. 그 다음에 3번 십이장충, 그러면 채소, 그 다음에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고요. 빈혈, 이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선모충 하면은 돼지, 뇌, 심장 등의 낭충증을 유발한대요. 이 중에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낭충증을 유발하는 건 유구조충입니다. 40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번. 이게 이제 2019년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제 되게 쉬워요. 기생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숙주 없이도 생활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중간숙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소를 중간숙주로 하는 기생충은 무구조충이고요. 돼지를 중간숙주로 하는 경우는 유구조충, 선모충이고요. 간흡충은 붕어가 1중간숙주, 외우렁이 2중간숙주다? 틀렸죠. 1중간이 외우렁이고요. 2중간이 붕어였어요. 거꾸로 됐죠. 자, 41번의 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 다음 중 감염 경로가 다른 기생충은, 이 기생충 중에서요, 감염 경로가 다른 하나가 섞여 있어요. 동양모형 선충, 요충, 장흡충, 십이지장충. 자, 이 중에서 감염 경로가 다른 하나는 3번, 장흡충이요. 나머진 다 채소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면 장흡충, 요코과흡충은 어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죠. 그래서 42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42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3번. 체독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여기서 봐도 바로 나오는데요. 체독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십이지장충입니다. 자, 43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4번.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유형인데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유형은 보통 교육청 시험